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다운예술 분야에 선정된 이면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기록을 할까? 기록은 다음 누구에게 전달되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면태라는 제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또 하나의 창작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 의미를 찾느라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기억을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라이브 인터랙티브 공연을 시도하다 보니 제품의 사양, 소품, 음악, 현장 컨디션 등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시고 적극적이셔서 큰 탈 없이 준비에 임했습니다. 증강현실, 사운드 디자인, 미디어 아트, 여기에 무용과 타악 연주, 그리고 서예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보기 드문 창작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양한 기술과 예술적 요소들을 하나로 융합시킨 새로운 창작물을 다운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20년 동안 예술활동의 발자취를 멋진 예술가 분들과 함께 새로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아르코 청년예술가 다운예술 분야 선정작,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 이유. 2021년 1월 30일 오후 6시와 8시 코스모 40 1층 홀에서 공연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윌류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송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